가처분 인정 여부인데요. 가처분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? 없습니다. 심판법에는 있다. 행정소송법이 왜 없다? 음행소송의 짝꿍이에요, 얘가. 근데 음행소송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얘도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. 음행소송 왜 입법화하지 않았어요? 기본강의에서 보통 할 내용이 있는데 음행소송은요,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안 한 겁니다. 어쨌든 가처분은 입법화되어 있지 않는데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300조에 있는 가처분을 준용할 것인가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. 기억하십니다.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법률 해석에 의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준용이 가능한데 23조 2항에 23조 2항이 집행정지를 특별한 규정으로 봐버리면 준용이 안 되는 거예요. 조문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법학의 실력은 조문의 해석입니다.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만 민소법, 민지법,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이 준용되는데 결국 23조 2항의 집행정지를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특별 규정으로 본다면 준용할 수 없는 거예요. 특별 규정으로 본다는 거죠.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준용 판례는 부정한다. 근데 기억하신 걸 보면 뭐냐면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8조 2항에 따라서 민소법상 가처분이 준용됩니다. 이게 이제 중요해요.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.